아, 말씀해 주세요. 뭐야, 진짜 뭐예요? 저는 회계사입니다. 어? 와. 회계사. 갑자기요? 회계사요? 완전 반전인데. 아, 뷰티 유튜버 아깝다. 어. 아, 저렇게 잘생긴 회계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는. 진짜. 전문적 느낌이 있었다니까. 아, 진짜. 네. 와, 근데 반전이다. 네, 회계법인에서 경영 자문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국내 회계법인에서 3년 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의외다. 어, 여기면은 그 신영산 큰 건물에 법인들이 많거든요. 아, 미생 같아, 미생. 오, 잘생겼다. 아, 뭐야, 수트 멀쩡해 보이잖아. 멀쩡해 보여. 멀쩡해 보여. 감사, 세무, 그리고 재무자문 부분에서 저는 재무자문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우, 회계사. 와. 멋있다. 그 회계사 공부가 엄청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집단에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지? 회계사 집단에 어떤 이런 전 태어나 처음 보거든요. 유독 그 집단에서 더 눈부신 어떤 존재가 아닐까. 맑은 눈에 어떤 광기가 좀 서려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맑은 눈도 굉장히 커가지고 남들보다 광기가 몇 배 더 보이는? 그리고 어쩜 저런 표정으로 저런 행동을 서스름 없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나. 룸메어에서 또